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이에요. 오늘도 2주 만에 드디어 이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이스티 했었고, 저번 시간에 소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짜잔! 어우 짜잔! 유한락스 간거 아닙니다. 그냥 샀어요. 아 근데 이 락스는 제가 원래 락스를 하려고 안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게 락스로 순행을 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락스가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락스로 하면은 너무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락스가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사항이 많이 적혀 있죠? 이걸 다 지켜서 해야 됩니다. 산성 세정제나 합성 세제, 산 속의 표백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산성이랑 섞이면은 염소가 나와서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염산이 될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진짜 죽는다. 그 소리예요. 진짜 죽어요. 그리고 가열도 하지 말라고 하죠.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 초음파 가습기에다가 가습기 청소기 써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했었던 사건 있잖아요. 일단 가열도 하면은 안 된대요. 근데 이 순행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있는 게 지금 일반 물이 아닙니다. 알코올이에요. 얘를 제가 지금 아무리 많이 씻어내고 시작을 하더라도 알코올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알코올은 알칼리성이죠? 산성 아니죠? 알칼리잖아. 아닌가? 그래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최대한 깔끔하게 씻어내고 할 겁니다.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최대한 빨리 씻어내고 할 거고. 아, 그것도 걱정했어요. 걱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열에도 가하면 안 된다. 뭐 산성이나 이런 쪽이랑 섞이면도 안 된다. 그리고 금속성 애들을 부식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근데 금속이 많죠? 안에 구리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요 안에는 금속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부식이 되지 않을까. 펌프가 이거 넣은 상태로 냅두면 뒤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유한락스를 그대로 둔 상태로 하지 않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세척을 깔끔하게 다 해놓을 겁니다. 왜냐면 이걸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제 삶이. 일단은 저번 알칼리 시스템, 알칼리란다? 알코올 시스템 한번 켜보겠습니다. 왜안 켜짐? 근데? 안 켜져요. 에? 에? 아니, 갑자기 왜 이래? 곧 켜진다. 내가 뭐 레모버를 많이 당겨둔 것도 아니고 테스트용으로 진짜 엄청 약하게만 해놨었는데 컴퓨터 상태가 일단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동률로 시네벤치부터 먼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160W급 그대로 이전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온도는 70도. 저번에 테스트했던 거랑 비슷비슷하죠? 오케이, 점수는 12,658점이 나왔고 온도는 75도, 최고 온도 찍었고요. 가봅시다. 다시 마지막 프라임 스몰로 돌려보면 전력 소모는 아까하고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죠. 218W급으로 올라오고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시간에 고정을 좀 해뒀어요. 최고 속도는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펌프는 지금 고정을 해둔 상태고 4100rpm 수준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83도가 나옵니다. 219W급, 83도, 84도 대충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어차피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번 시간에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걸 완전하게 비워야 되니까 좀 가지고 올게요. 어우, 알코올 냄새 올라온다. 어우. 펌프 싹막 돌리고 좀 섞이는 거 확인하고 빼내주시고요. 마지막 청소. 한통 청소 다 하고, 이게 구조 자체가 물이 들어가면 빠지는 구조로 만들어 놨으면은 제가 그냥 물 넣기만 하면 될 텐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한 통으로 청소가 다안 되네요. 구조를 다음번에 좀 바꿔놔야겠어요. 이거를 입수구 자체를 위로 두면은 한 통에 이 들어가는 거 그대로 다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청소가 되거든요. 다음에 입수구를 위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정도면 청소는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버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일단 준비한 걸 보여드릴게요. 락스 같은 경우는 이게 묻으면은 색깔이 있는 옷 같은 경우 색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 쪽 옷을 준비했고 뭐 바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잠옷 바지라서 뭐 좀 색깔 빠져서 상관없으니까 그렇고 안경, 보안경 그리고 모자 혹시나 얼굴에 위쪽으로 튈 걸 염려를 해서 그리고 방독 마스크 이거는 가스까지 막아주는 P99짜리 필터였나? 그 달려있는 마스크입니다. 물론 이걸 써도 되긴 하는데 저번 시간에 리뷰했었던 요거를 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유독 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필터는 아니기 때문에 얼굴 전체가 보호되긴 하지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안 쓸 거고요. 일단 호흡기 쪽 막아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하죠, 호흡기. 제일 위험하니까 지금 호흡기 쪽 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어우 씨, 벌써 답답하다. 일단은 환기는 시켜둔 상태예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죽기 싫기 때문에 대문짝 하나 열어놓고 환기는 시켜둔 상태예요. 조금 덜 열어야겠다. 무섭다. 안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장갑! 장갑은 일단 안에 이거를 이렇게 장갑을 일단 면장갑을 끼고요. 고무장갑을 끼겠습니다. 면장갑에 고무장갑. 아, 이 정도면 준비 대충 됐다 봅니다. 긴팔, 목이랑 이쪽은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이랑 탈모 걸리지 않게 머리카락이랑 안경, 보안경, 마스크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를 턱을 여시고요. 냄새 맡지 마시고 이거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락스 색깔은 약간 오줌색보다 옅은 그런 색깔이고요. 일단은 한번 돌려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 락스가 좀 섞이도록. 약간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니니까 락스 다시 살짝 대출해주시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락스 비율을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주시고 한 번 더 내려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오케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색깔 봤을 때는 섞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 닿으면 안 되겠죠. 락스가. 나온 친구는 정리를 해가지고, 좀 버려줄게요. 이 금속에 여기 닿아서 이 부식되면 안 되니까 나 해먹어야 돼, 이거. 네, 이거 일단 한 통은 남겨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스 냄새는 지금 전혀 나지 않아요. 락스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데, 호흡이 나쁘네요. 호흡이. 네, 멀티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소주보다 좋은데? 락스가 물이 희석이 돼 있는 친구인가, 이 친구가? 물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비율 자체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성분표에서 맨 뒤에 있는데. 근데 온도는 아까보다 낮아요. 소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소주는 아까 시작하자마자 71도를 찍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69도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야 이게 70도를 찍은 거예요. 71도 마무리됐습니다. 패키지 제외하고 일단 오!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프라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오! 프라임 시작 온도 77도? 의외로 괜찮은 거? 온도가 78도, 80도가 안 돼요. 지금 78도! 이거 CPU 이 패키지 이름 왜 그러냐? 여기인데 왜 125W예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온도가 저까지 올라간 것 같으면 불안은 걸리는 것 같는데 아니 맛이 갔는데? 프라임이 맛이 갔어요! 프로그램이! 프라임 다시 켰어요. 강제동력 다시 켰습니다. 다시 한번 프라임 그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표기가 되네요. 일단은 근데 아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온도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됩니다. 아까 전에 처음 돌렸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지금 이걸 했을 때도 딱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84도 정도로 해서 대충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락스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과일류나 채소류 세척할 때도 사용해도 되는데 그때는 지금 여기서도 500배 희석을 했어야 돼요. 물 10리터에 이거 20ml를 넣어서 써야 돼요. 이게 1리터고 과일 세척을 할 때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개빡세게 할 때도 25배 희석 그러니까 물 1리터에 이거 40ml 넣어가지고 써야 되고 솔직히 이거 원액은 그대로 쓰시면은 안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도 이거는 원액 그대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지금 저 같은 이런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 방치할 게 아니고 다 버릴 거예요. 물로 다 씻어가지고 아시겠죠? 좀 일단 좀 하자. 아 나 무섭다.
너무 원에 그대로 이렇게 냅두면 위험해. 오오오오오 섞이면서 올라온다. 우와, 청소 되는 건가 봐. 와, 무슨 이상한 용액이 안 섞여가지고 막 그 기름이 막 물 위에 떠있는 약간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올라와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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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까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많이 해서 썼으니까 청소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름기가 있나? 왜 약간 기름기 있는 것 같이 올라오지? 투명한 색에서 좀 약간 노란색이 섞인다 싶으면 아직은 좀 안에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하고 투명한 색 정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좀 갖다 버려야겠다. 이거 이것이 부식된다. 부식 락스 성분 기화되면 악력으로 터질 수도 있다고요? 열어둬야 된다고? 그럼 이거를 제가 베란다에 놔둘게요. 베란다 창문을 열어주고 이거 열어둔 상태로 베란다에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락스 수능이 됐어요. 아 근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락스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이 친구 쓰니까. 아 잠깐만 숨 쉬기 힘들어 이제. 숨 흥아들 머리가 띵해요. 흥아들. 아, 아까 처음 얘기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일단 편집장 이거 넣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아니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뒤져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뒤져요.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락스 수행을 했는데 락스 자체가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위험한 물질인 것도 맞지만 예, 잘 쓰면 좋은 제품이에요. 무조건 사용하실 때는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싫어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